궁금한 거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한 마호가니 바디와 P90 픽업이 만드는 경쾌하고 강렬한 게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장르와 세대를 넘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레스폴 스페셜 모델은 레스폴 주니어 모델의 넥 픽업과 3웨이 토글 스위치를 더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기타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의 레스폴 스페셜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때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레스폴 스페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스페셜 모델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말캉하죠 소리가. 네. 다음은 깁슨 레스폴 스페셜.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필 중에 방망이를 깎던 노인 이런 수필이 있는데 이 길에서 이 방망이 다듬이질하는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있어서 한번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사람은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달라. 그랬더니 방망이 깎던 노인이 아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살아. 나는 다 안 됐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를 삭히면서 기다려가지고 그 깎은 방망이를 갖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줬더니 손에 너무 잘 맞고 너무 편하다. 어,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깎아왔냐? 너무 좋다. 라는 수필이 있어요. 이 듣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에피폰의 레스폴 스페셜 사운드만으로도 완성은 돼 있다. 근데 뭔가 손이 더 가고 더 조각이 들어가고 더 섬세하게 세공된 듯한 사운드가 깁슨 레스폴 스페셜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방망이 깎는 노인이 만든 방망이 같은 사운드. 이거는 이미 완성돼 있지만 어, 이 방망이 깎던 방망이 깎는 노인이 깎지 않은 어, 기성품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인우 형이 표현하는 말 중에 네.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재료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그 이거 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아요.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가 좀 더 모던하다. 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좀 빈티지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그 EQ대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하이 쪽에 조금 더 잘 들리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료가 많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이 컨셉적인 그러니까 외향적인 컨셉부터 해서 소파 픽업까지의 이런 느낌들이 깁슨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더 빈티지 쪽으로 훨씬 더 치우쳐져 있구나라는 거는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눈 감고 만약에 내가 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죠, 매력이 좀 다른 부분이라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기타 EQ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빈티지하게 좀 하이가 들려있는 소리를 좋아하면은 깁슨 쪽일 것 같고요. 그냥 무던하게 평이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에피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파 픽업 특유의 그 저음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는 둘 다 어 동일하게 나왔어요. 네. 그 똑같이 나왔었고 일단은 둘 다 훌륭해요. 둘 다 훌륭하고 뭐 이것도 아무래도 뭐 가격 차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소파 픽업 기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델을 사는 분들은 어쩌면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54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깁슨 레스폴 커스텀 계열 네. 블랙뷰티 계열을 사면서 54를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이 기타도 마찬가지죠. 이 기타에 대한 확신과 이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사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제 깁슨 레스폴 그 스탠다드 라인에서도 네. 보면은 그 소파 픽업이 그렇죠. 바뀐 뭐 60 시리즈든 네. 뭐 50 시리즈든 아니면 뭐 깁슨 클래식 라인에서 네.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거 사시는 분들도 취향이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취향 안에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어느 쪽으로 그 치우쳐져 있는 EQ대로 갈 건지를 선택할 영역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미 이 기타를 보고 계신 분들은 네. 뭐 평소 때부터 이 기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사운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 개를 또 비교해 볼 일은 없으셨을 네.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그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이 레스폴 스페셜 혹은 레스폴 주니어 계열의 기타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그 종류만 맞아요. 색깔을 뭐 바리에이션을 준다든지 맞아요. 주니어를 쓰다가 스페셜로 간다든지 이런 바리에이션을 주는 경우들은 있는데 험버커 쪽으로는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 확실히 주는 매력이 다르고
그런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타임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